삼성생명의 이상수 선수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황민아 선수가 맞붙게 되겠습니다. 3구 이상수도 만만치 않은 3구 이상수도 만만치 않은 을 하는 선수들이죠. 네. 이상수 강타 성공합니다. 정훈 선수가 이 실업 선수가 되고 나서 첫 개인 단식 우승이었거든요. 네. 3대 6. 오, 서브 득점. 이상수. 네, 세밀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주게 되면 바로 나오지 않았죠. 이상수 강타 받아내고 있습니다. 맞받아칩니다만 벗어나. 야, 넘어왔어요. 와. 야, 그리고 나갔습니다. 스윙 동작이었어요. 네네. 스텝도 그랬고. 와. 오! 오! 야, 이번엔 전공. 네. 이번엔 걸렸어. 황민아 공격 버팁니다만. 황민아에게 약간 행운이 있었다고 볼 수 있... 많은 그런 기술들이 구사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황민아 받아내고 있고요. 점프 스매시 들어가나요? 와. 나갑니다. 이상수들. 저 정도는 선수들의 그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단순해 보이는 자세인데 이게 또 까다로웠나 봐요. 참 재밌어집니다. 네, 아. 네, 그레이스들도 함께 우리 팬들 하고 있기 때문에 황민아 선수가 좀 힘들어하네요. 아, 백핸드. 네트 맞고 나가는 공격을 하려면 이제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자, 6대 1. 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잘 받았고요. 이상수. 그대로 나갑니다. 이상수의 네트 걸립니다. 맞받아셨던. 자, 나갔어요. 나 경기 끝났습니다. 이 경기 끝났습니다. 2024 실업탁구 챔피언전 남자 단식의 우승자는 삼성생명의 이상수 선수입니다.